가습기 살균 참사가 공론화된 지 벌써 11년째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4,300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5명 중 1명은 10대 이하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를 인정을 못 받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기자도 3,000명이 넘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85% 이상이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전히 책임 규명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국민 생명을 앗아간 가해 기업, 그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요. 제가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추측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국민 생명을 앗아가고 그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사장님 기업,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목록을 보면 해외 주식에 옥시 영국 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옥시 본사 주식은 3,2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지난 10년여간 투자액이 꾸준히 늘었고 책임 투자 원칙을 세운 2015년 이후 투자액은 오히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금공단, 국민 생명 잃게 한 옥시 영국 본사죠. 레킷뱅키저에 대한 투자 계속 늘려왔습니다. 가습기 참사가 공론화됐던 2011년에 연금공단이 레킷뱅키저에 투자한 금액 총 186억 원이죠. 이 중 외부 운영사 통한 투자가 아닌 이 공단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규모가 36억 원입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납니다. 2022년 3월 레킷뱅키저의 투자 규모 17배가 늘어납니다. 3,291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단이 직접 투자한 금액이 984억 원입니다. 27배가 늘었습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입니다, 이사장님. 이 보험료를 국민 건강을 해친 가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연금공단이 피해에 따른 책임을 11년 넘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윤리적 투자를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합니다. 해외 기업 중에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레킷뱅키저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노르웨이,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를 입힌 기업이다. 그러면 투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1,000명이 넘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합니다. 그런데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당초 국민연금이 발표한 로드맵상으로는 지난해 말까지 해외 주식 책임 투자 방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늦어져서 올해까지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투자 지침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레킷뱅키저와 같은 사회적 해악 기업에 대한 주주 행동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16년 6월, 9월 레킷뱅키저 기업과 대화 실시합니다. 이후로 쭉 없어요. 전혀 없다가 22년 8월 국내에서 옥시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확산되니까 연금공단 화상으로 재빠르게 세 번째 대화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책임 투자 지침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신다 하셨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건지 그 계획 자체를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묻겠습니다. 국민 생명에 지대한 위협을 가한 가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네,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위원장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논의하겠습니다. 종감 전까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